인구 통계는 내 주변의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벤 칼슨, 2024년 3월 8일. 미국은 인구학적으로 볼 때 이상한 위치에 있습니다. 은퇴 연령에 도달한 베이비붐 세대가 7천만 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대부분의 부와 대다수의 주택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밀레니얼 세대는 7,300만 명으로 아직 가장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31세와 32세입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더 이상 어린이가 아닙니다. 그들은 직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 가장 큰 인구 집단이 소비의 정점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 후 미국 경제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다음 그래프에서 팬데믹 이후 조기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의 수를 살펴보십시오. 예상보다 270만 명이 더 많은 은퇴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현상은 실제로 경제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떠난 일자리에 젊은이들이 들어서게 되며 새롭게 은퇴한 사람들은 그동안 쌓아둔 돈을 소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기 은퇴자들만이 자신의 순자산에 대해 더 나은 수익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밀레니얼 세대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세인트 루이스 연준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980년에서 1989년 사이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의 중간 자산이 예상보다 37% 높게 나타났습니다. 젊은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는 예상보다 39%나 높았습니다. 현재 삶의 위치와 상관없이 밀레니얼 세대는 역사상 가장 부유한 세대가 될 것입니다. 라이트 프랭크는 연례 재산 보고서에서 설명하길 이번 세대 간 전환으로 인해 미국에서만 70조 달러의 자산이 이동할 것이며 역사상 가장 부유한 밀레니얼 세대를 만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앞으로 수십 년 안에 베이비붐 세대에서 밀레니얼 세대로 전환될 엄청난 금액입니다. 다음은 70년간 피델리티 보고서에서 나온 X세대에 대한 인상적인 통계입니다. 15년 연속으로 401k 플랜을 유지한 X세대의 근로자의 평균 금융자산은 2023년 말 기준으로 50만 달러, 5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장기 투자와 오랜 시간의 지평선은 다시 한번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어디에나 돈이 너무 많습니다. 2024년 3월 17일 현재 강세장인 지표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베런스는 낙관적인 견해를 표명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몇 년간 뮤추얼 펀드와 ETF에서 얻은 수익 자금이 머니마켓 펀드로 수조 달러가 유입되었습니다. 이것이 투기적인 행동처럼 들리나요? 이러한 현상은 단지 부자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재산별로 하위 50% 그룹은 훨씬 더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경험한 시장의 변동성과 인플레이션 환경을 고려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유연하게 행동했습니다. 뉴스에서는 모두가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경제가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단순한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전 어느 때보다도 더 부유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2023년 가계 자산에 대한 최신 연준의 데이터를 확인해 보십시오. 미국인의 순자산은 2023년 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물론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의 불평등은 여전히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금융자산이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금융자산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부유합니다. 어느 시점에는 경기 침체가 올 것입니다. 자산의 가격도 하락할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 가계 대차 대조표는 피할 수 없는 폭풍을 견딜 수 있는 매우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 주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부유한 책방으로 입장하세요. 감사합니다.